환원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활용해서 철을 생산해내는 게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기술이고요. 만들어낸 이제 고체 상태의 철을 가지고 전기로, 그다음에 전로를 거쳐서 2차 정연까지 하면 고순도의 철 샘물이 됩니다. 그 샘물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저 코 부분이 너무 이상해? 강력하면서도 편리하게 이거 좀 가려준 것 같아. 깨끗하고 안전하게. 그래서 바로 옆에 저기 배터리 검정색으로 보이실까요? 네. 검정색 앞에 가셔서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때 이제 모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IX 배터리. 배터리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되는 배터리고요. 여기 세단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까운 차를 들어가 있고, 강력한 SUV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게요. 앞으로도 저희가 8세대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거라서 배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선의 자유로움으로 언제 어디서 이 모듈은 다른 라인업으로는 이제 피아트 모델, 스텔란티스 모델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셀인지 모듈이든지 팩이든지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저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팩 같은 거는 저희가 마그나 회사 있습니다. 전장회사. 거기서 팩 부분만 인수를 해가지고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미국하고 오스트리아의 팩 공장이 있습니다. 찬양이는 뭐 여기 라인업은 이제 양산형 중심이긴 한데, 앞으로도 뭐 지금 들으셨기 때문에 미국에도 이제 진출을 했고, 투자도 하고 공장도 곧 세울 예정이라 계속 활발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빙하시면서 공식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브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이 서빙 로봇과 그리고 이제 패시프 로봇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지금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표정이 바뀌고 나중에는 여기 음식이 있어서 음식을 갖다 주거든요. 그 음식을 가져가기 전까지 그 친구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만져주면은 좋다고 표정까지 바뀔 정도로 거의 AI 로봇의 수준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비명 큰 거 같잖아. 아니 형 거는 상대가 따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일반 스크린이랑 보시죠. 드리블링입니다. 멋있다. 여기도 여기 사이사이에 끼워서 얘도 청소 한번 하겠네. 청소는 뒷자로 하듯이 기질을 하잖아요. 뒤쪽에서. 이렇게. 근데 자, 이것도 이만하게 끼워서 흡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대가 내가 두 개가 아니라 두 개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기가 몸통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 캡에 끼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몸통 안에, 네, 몸통 안에 이제 또 기어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네, 몸통. 앞뒤로 지금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이거 요거 저 아래 있는 게 지금 이게 카메라입니다. 요 안에 있는 저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네? 저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아래 있는 거요? 아래 있는 저 카메라는 지금 자율주행용 카메라는 아니고요. 지금 오퍼레이터가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 센서로 이거 바로 끄고 있어요. 여기다 바로 켜라고. 센서는 지금 이거 레이더 이제 맞춰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도 컨셉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나 휴식이 필요한 공간 또 홈 트레이닝 공간으로도 잘 쓰실 수 있습니다.